네,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저를 믿고 적극 방역에 동참하면서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우리 110만 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난해 2기에도 시는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 실현,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넴 리서치, 서프라이즈 글로벌을 비롯해 알버트, CNN 등 유수한 반도체 기업 유치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의 이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또 국가인권교육원, 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련용인사무소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, 수지구청 내 여권발급센터 등 정부기관 네 곳을 잇따라 우리가 유치하지 않았습니까? 하여튼 우리 용인의 저력을 뽐내기도 하였는데요.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에 미뤄졌던 신갈 수지간 도로와 삼가대촌 국도 대체 우회대도를 개통하고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. 올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도시, 더 밝은 미래,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. 어떤 결심도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무한불성의 자세로 살기 좋은 용인 시민을 만드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습니다.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서 취임시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안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.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